프로야구는 KBSN 스포츠와 함께. 갑자기 재영이가 나르는 거예요. 이제 우석이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냥 번호 달라 그래 그냥 그냥 줬을 뿐인데 전 진짜 많이 놀랐어요. 달지.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지. 하늘과 바람과 별 그 모든 게 있고요. 또 심지어 단군 신화에 나오는 봄까지 있습니다. 이정우, 김혜성, 김재용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움 히어로제 곰 아닌 하리보 김재용입니다. 기움 히어로제 바람 이정우입니다. 기움 히어로제 별 김혜성입니다. 이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미국 프로스포츠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올해여서 더 각오가 특별하다 이런 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매 시즌이 저한테는 다 중요한 시즌이었고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성 선수, 아, 이 유격수와 2루수 KBO 최초 골든글러브 수상, 와, 일단 축하드립니다. 어떠세요? 일단 최초라는 거는 한 명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한 명밖에 할 수 없는 걸 제가 운 좋게, 타이밍 좋게 하게 돼서 기분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일단 술, 담배 무조건 안 하고 치킨 같은 거 안 먹. 아, 치킨은 좀 먹어요. 왜냐면 너무 맛있잖아요. 탄수화물도 잘 많이 안 먹는다고 들었는데. 탄수화물을 좀 안 먹는 편이에요. 네. 쌀 안 먹었어요. 쌀 진짜 안 먹어요. 반찬만에 그. 아니 같은 운동선수로서 사실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거니까 마음에 안 드네 뭔가. 전 다 아니, 전 다 아니까. 이게 혜성이는 지금 이제 그렇게 또 혜성이만의 그거고 자기 그거고. 또 저는 많이 시합 전에 저는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전 무조건 쌀을 먹어야 되고 재용이도. 똑같이 밥을 많이 먹어야 돼. 김재용 선수도 사실 뭐 올 시즌 홀드와 세이브를 또 동시에 기록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잖아요. 지금 어떠셨어요? 홀드 세이브는 앞에서 팀원들이 만들어줘야 할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시즌 키움 히어로즈 수비하면 김재용 선수 다이빙 캐치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와, 그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어때요? 근데 공을 띄우려고 하려고 계속 높게 던졌거든요. 근데 볼이 되고 그러다가 운이 좋게 딱 맞았는데 앞에 딱 떨어져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뛰다가 일단 멈췄어요. 뜨면 일단 멈춰야 되니까 일단 멈췄는데 갑자기 재용이가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놀라서 그냥 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는 좀 느껴보고 싶거든요. 이게 저희가 질문을 드리지만 일단 뭐 이정우 선수 11억 원 또 연봉에 대한 이 기록을 또 세웠는데 어떤 기분일까? 아, 진짜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 않고 부모님이 또 관리해 주셔가지고 지금 용돈 받아 쓰고 있고. 그래도 셋이 뭐 가령 밥 먹으면 이정우 선수한테 좀 내라고 하나요? 뭐? 안 돼. 제가 그냥 조용히 해줘요. 뭐 아, 정말 살아 뭐 이런 건 아닌데 뭐 친구 동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학창 시절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20년 후에 제가 이제 야구 그만뒀을 때 뭐 어디 회사 사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때 이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많은 얘기. 그때를 보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친구들한테. 네. 저희 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 저희가 지금 이게 지금 2017년이에요. 드래프트. 2017년. 와, 진짜 말랐다. 야, 68kg야 저거. 인터뷰 들어보세요. 유현진처럼? 말이 짧다. 교정 잘했네. 나 교정. 셋 중에 가장 용됐다. 하나, 둘, 셋. 그냥 보내요. 두 선수는 왜? 고민이에요. 승호도 있고, 승호도 있고 정우가 아무래도 너무 말랐었으니까. 김재용 선수는 이때 드래프트 때 없었잖아요. 네. 웨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들었어요. 지명이 됐다. 대학교를 고려대학교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명이 되다 보니까 이정우 선수 뒤에 또 고우 선수 바로 있었잖아요. 그때도 많이 친했었나요 서로? 네, 그때 청소년 대표팀 기간이었는데 그때 많이 친해졌죠. 어떻게 하다가 또 오작교 역할을 또 했다고? 제가요? 아, 근데 이게 오작교 역할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 게 이거 아빠죠. 오작교 역할은 사실 아빠입니다. 근데 이제 우석이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아빠가 이제 동생 취업했으니까 축하한다고 연락 한번 해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석이가 번호가 없으니까 저한테 번호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냥 번호 달라 그래 그냥 줬을 뿐인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진짜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 사귄... 아, 근데 제가 잠실령에서 많이 정우 동생을 되게 많이 마주쳤어요. 그 방문에서 그래서 이랬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누구랑 방 쓰죠? 지금 재영이랑 쓰고 있어요. 아, 장재영 선수. 또 누구랑 쓰죠? 안우진 선수. 저는 지금 김희집. 김희집 선수. 서로 룸메이트 하면서 좀 불편한 거 없어요? 알람을 맞추면 알람 안 꺼요.
아 그럼 알람 소리도 좀 좋은 걸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사이렌 울려. 삐 막 진짜 사이렌 울려. 그거 빼면 완벽합니다 제가. 우진이는 뭐 시즌 때 작년 항상 계속 써왔고 친구 같은 후배이기 때문에 잘 맞기 때문에 뭐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진짜 잘 맞아가지고 둘이 저를 배려 많이 해주고 그래도 원래 휘집이 신인 때 캠프 때 룸메이트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알람을 해놓고 끄고 다시 자거든요. 저만 깨우고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잘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김혜성 선수는 어디를 봐도 다 너무 너무 올바르다 뭐 미담 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 좀 동기들이 봤을 때는 좀 다혈질. 아 다혈질 좀 있지. 아 욱하는 거 있어요. 이정훈 선수 입고 회전자 올라가는데 아, 네가 찔락거리니까 그러잖아 자꾸.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지. 분위기 안 좋은데 혜성이한테 가서 네가 그러면 화 나냐 안 나냐. 아 주장 맞네. 아 주장 맞네. 타이밍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원래 그런 것도. 마지막 팬들에게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마지막에 좀 그 한 경기 한 경기가 좀 아쉬웠지만 올해는 그 한 경기가 아닐 수 있도록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부 다 잘 노력하고 잘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잘하면은 더 높은 순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작년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부터 열심히 해서 1위로 시작하여 가을 야구 편하게 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시즌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